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, 방송법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벌써 몇 번째입니까? 외국에 나가서는 외교 참사, 욕설 외교로 국제 호우가 되고 부산 엑스포도 119대 29로 참패하고 깨졌습니다.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 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합니다. 방한 풍수 정권입니까?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. 그러다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.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.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. 국민이 정권을 이길 것입니다.